추워질수록 더 맛이 나는 게 있다며 부부가 함께 나온 건데요. 아, 눈 온다. 더 멋있는데 눈 오니까. 여보, 여기 눈밭에서 우리 그 우리 옛날에 영화 봤잖아. 그거 한번 해볼까? 그냥 가자고. 당신이 안 믿어도. 이 바다의 겨울 풍경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아내는 영화 속 주인공이 돼보고 싶은 것 같은데 남편은 영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까 3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물이 빠져서 그렇지. 겨울바다 물속은 세상 모든 초록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싱그럽네요. 이게 감태. 손으로 그냥 뿌리 있는 데를 띄우면 돼. 뜯으면 돼. 뜯으면. 그럼 또 자란가요? 네. 뜯으면. 아, 진짜 눈도 오고 맛있는 거 캐고 있네요. 네. 눈 맞으면 더 맛있어. 와, 당신 많이 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와, 풍성합니다. 이거 굴? 귀여? 와, 여보! 굴 깠어나. 네. 응. 당신 먹을 거야? 안 먹어. 왜? 아까운 것을 자네나 다시야지. 내가 감이 어떻게 묶었는가. 어, 그 집에 어디? 감 때문에. 어때서?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 30대, 40대, 40대까지 바라바라 했어. 부릉부릉 바라바라바라. 그게 뭐예요? 폭주죠. 그 정서가 그때가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낭만적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내가 전문용어로 유아적이야. 미안해, 여보. 아내만 소녀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원래 부부는 그렇게 닮아간다고들 하잖아요. 어이구, 그만 이제 그만. 여봐요, 사은이 와요. 코옆에 사요요요. 아, 참, 저 아저씨 내가 갖고 왔긴 하대. 여보, 재밌구나. 눈으로 가니까. 정말 못 말리는 부부죠. 겨울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를 잔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랑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그랬어요. 제첩도 살고 미꾸라지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런 추억이 많이 납니다. 어릴 적에 흐르던 도랑과 돌담이 그대로 남아있죠. 오랜 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집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 도시에 가 있다가 정년하고 이제 고향으로 정착한 거죠. 그러자 옛날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추억이 황시 떠올라요. 이 도랑 같은 거 있거든. 동네 마을이. 도와줄 거 있는가? 예, 이거 이렇게 네? 쪼들쪼들 이렇게 꼬들꼬들한 이거 골라갖고 네. 우리 이따 맛있는 거 해볼게. 아, 그럼 됐겠지. 아이고, 잘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누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 열심히. 부부의 집에 무슨 일이실까요? 아이고, 진짜 좋네. 여기 딱 한 창고로 왔네요. 네. 아이고, 뭐 주고 계셨어요? 에? 뭐 하고 계셨어? 스님 오시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아, 그래요? 막 준비 중이었어요. 내가 난 스님이요. 아드님이시라고요? 예, 내가 난 아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하고 살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부처님 아들 대합선지.
이것도 부르고 저 며느리 수사권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것도 올리고 그럴 거 아닌가? 이제 좀 이따가 올리면 이제 불이도 하늘이 좋아지네. 이 양반 이렇게 해야 불이 잘 탄 거예요. 우에 이렇게 해줘야. 이쪽으로 벗어줘. 여보, 제발 그만 놔주면 안 될까? 당신 뭐예요, 얼른? 같이 얼른 눈상호하게. 상싸움이죠. 상싸움은 놔두면 풀리더라고요. 정치하고 사랑은 놔두면 풀려요. 결국엔 스님이 피곤해져요. 뭐든지 정성스럽게 다뤄져야지 이게 꾸준하게 잘 타는 것 같아요. 불은 잘 타는데 부부는 괜찮은 거겠죠? 도시에 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감태전이 그렇게나 그리웠다고 해요.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어릴 적 그대로 붙여내곤 하죠. 됐다? 이 정도? 네, 됐다.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 아, 산 좋다. 이제 잔치집 좋다. 무기름 향 진동하면 어머니 곁으로 모여들던 아이적 풍경도 떠오릅니다. 어때 잘 돼야 갑니까? 네. 한번 맛 좀 봐보. 요 냄새를 두고 안 나와 볼 수 없었겠죠. 자, 뜯어줄게. 금세 풀어질 사랑 싸움 맞는 것 같죠?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네요. 당신이 제재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누라요. 날 아침. 아, 눈이 많이 오네요. 간밤에요. 아이고. 닭이 있었네요. 여기 닭을 키우더라고요. 네, 얘들이 잘 자라요. 자기들이 잘 살고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여기요 그냥. 닭도 이렇게 직접 썰어주시는 거예요? 예. 어우, 닭도 생명인데요, 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도 함께 더 같이 하고요. 좋죠. 어릴 적에도 이곳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닭을 돌보곤 했대요. 눈을 쓸고 오는 동안 부부는 무언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눈이 큰 왕눈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야 머리 이거 머리. 야 잘 잘 만드시네 진짜. 머리 아주 좋네. 그 항아리 눈사람 가족들 있잖아요. 항아리에서 만드세요. 항상 진짜. 전에 말 안 듣는 게 코치끼로 코를 찝어버렸어요. 이 코치끼로 코를 찝었다고 이 코치끼로. 아이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코치끼로 찝어버렸어. 코가 콧대가 너무 아 콧대가 너무 올라갔잖아 저 위로 이것이 좀 내려와야 돼 이렇게 봐봐.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싸움 하시네요 두 분. 당신이 올렸잖아. 더 나는 이만큼 놔뒀어 이만큼 이렇게 놔뒀었어. 제가 봤던 모습 중에서 올해 가장 행복한 모습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행복한 거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행복이죠. 더 좋을 때 할 일이 있답니다. 자, 염색할 때는 수돗물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있잖아요. 철소물도 많고. 그리고 이게 섬유껍질은 철계통이 들어가야 카키색으로 나오거든요.
이 동네엔 석류가 많이 나서 석류를 쓴다는데 웬 염색일까요? 승복은 다 만들어 드렸어. 아프서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연으로 염색을 해서 옷 입고 뭐 친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미남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이 아들을 위한 승복을 만들어 온 지 20년이 넘었답니다. 자식이 출가를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옛날 길 그대로 있네요. 네. 옛날 길. 어렸을 때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요 계곡에서 그 고기 잡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와 많다. 와, 여기는 약도 안 하고 걸음도 안 하고 돼지 감자예요. 이거 그냥 생으로도 맛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육류를 안 드시니까 이제 영양제 같이 먹기도 하고 되게 몸도 좋고 또 수행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돼지 감자가. 오미. 왜요? 이 안에 넣지냐? 어디요? 오미. 왜요? 무슨 일이죠? 나더라 새집 찍으려고. 뭐예요? 두꺼비가. 오늘 춘디. 너무 깊이 넣으면. 두꺼비가 있었네요. 이만큼. 아이고 조심 조심. 따뜻한 거. 계속 있어. 대상은 지금. 아니. 아니, 괜찮아. 네. 야, 여기 또 혹시 밟아보면 저쪽으로 가. 네, 저쪽으로. 아니, 얘네들 살려야 돼. 이게 그 두꺼비가 그 귀에. 두꺼비가 지금 귀에. 네. 그 두꺼비가 원래 복을 주는 생물이거든요. 예전부터. 예. 최사님 오늘 두꺼비 봐가지고 올해 운수 대통인데요. 정말 두꺼비를 만난 덕인지 야생에서 나는 돼지 감자를 잔뜩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저워.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이거. 캐온 돼지 감자는 깍두기로 담가두면 겨우내 반찬거리가 되고요. 시들시들 말려갖고 생채를 하잖아요. 맛있어요.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말려둔 무는 그때그때 나물로 무쳐냅니다. 그럼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죠. 순수하게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그다음에 이렇게 기름 이런 걸로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좀 맑고 편안해야 돼요. 고향의 자연이 내어준 이 음식은 가족의 몸과 마음에 스며 힘을 주겠지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맞아. 맛있는. 바로 이 맛에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참 좋습니다.